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일단 기마초 체크 결과 볼게요. 아, 이거 승률 좋으신 분이다. 83%네.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 구단 가려고 지금 두는 겁니다. 이건 이 아이디는 팔당 아이디가 하나 있어가지고 구단 보내보고 이거 그냥 이 아이디 그만두려고. 이거는 귀싹 나가서 때리는 수가 좋죠. 치면 됩니다. 이거는 좀안 좋은데요. 기마 나가줄게요. 상이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차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나 보고 둘게요. 때리면 됩니다. 먼저 때리고 두면 되거든요. 이 포지는 초가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 포진입니다. 먹고 먹겠죠? 왔으니까 먹을 겁니다. 차장부터 불러놓고 응수로 봅니다. 공을 내린지 살아봤는지. 봐달라고 하고 마네나 먹으면 되죠? 빠지면서 장고를 차려잡겠다. 막으면 돼. 먹으면 집니다.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상이 여기 뜨면서 포장 상장 양수 겸장에서 그냥 지금 차가 죽었죠. 이거 몇번 설명해 드렸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상을 이 갖다, 장고를 불러놓고 상을 갖다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죽이면은 먹었을 때, 먹으면 이게 빠지면서 장군 나오면서 이게 살아 죽겠죠? 상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상상 장군 응수로 봅니다. 장군 응수.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장군을 먼저 불러봅니다. 이 천궁하고 이런 분들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천궁하진 않겠죠? 뭐 포를 넘기고 뭐 장군을 불러보면 이런 좀 괴롭히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두진 않고, 이렇게 이 차글고란데 이런 장군하고 하면 이 공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형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사받거나 공 내리고 둘중 하나입니다. 예, 지금과 같이 공을 이렇게 내리면은 바로 오고요. 옆으로 치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똑같죠? 아까와 같이. 예, 빠지면서 장고 보려면 마가 맞고. 감사합니다. 이게 차 먹으면 그냥 이거 포장 상장 양수 김장에 그냥 차 먹고 져버리거든요. 장기가 외통이죠. 그리고 이제 살을 받는 거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제 살을 받는 게 있겠죠. 공을 내리지 않고 살을 받으면은 왔을 때 먹으면 긴상이 됩니다. 긴상. 긴상대가 이게 돌진학 손놀이, 이게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돌진학의 손놀이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맞거든요. 상기를 맞겠죠. 상 달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차를 달라고 하면서. 이게 빠지면서 장군 보리면 지금은 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가 멱을 막으면서 멍군장군에 찻들어지거든요. 상장 막으면서 포장 멍군장군에 찻들어지죠.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마대 원악마대 국 다시 맞추실 결과 가볼게요. 맞춤줄. 아, 찾기를 열고 두시는 분이네요. 일단 명포해 보겠습니다. 장도 나가지고 올리고 두셨는데 차를 올려서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빨리빠르게 올려서 여기 달라고 하고 양도 달라고 하고 양덕을 주네요. 먹자. 주문 항상 감사한 마음에. 기마 진출. 사도 한번 올려주고. 천천히 지금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가가지고 마가 여기 뜨면은 차마 양방 걸리거든요. 이렇게 두고 마가 나갈 준비를 하죠. 장군도 못 부리게 하기 위해서 살 올리는 거고. 마 진출. 다음에 마 뜨면은 차 걸리니까 하나 죽겠죠? 맞으면서 거는 수. 저렇게 두면은, 살 올려서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양포분할 하고 두겠습니다. 사받고, 포로 앞으로 넘기겠다는 거죠? 포분할 하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덕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고요. 저거 뭘까요? 밀면 뭐 상으로 치면 되니까. 벼들합주라고 세 번째 라인 한번 잡아볼게요. 포가 차걸고 뭐 빠졌을 때 마가 뜨면서 걸더라도 다시 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포가 말을 지켜주기 때문에 뭐 말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걸면은 차가 이렇게 빠졌을 때 마가 뜨면 저기는 또 왜? 난뭐세 번째 라인 이런 자리 잡는 게 좋겠죠.
이러면은 이게 이걸 안 먹죠? 아, 야, 먹어도 이거 먹으면서 차가 먼저 걸리는구나. 야, 요거 차 걸면서 막아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먼저 때리면 내 차가 걸리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차 걸리고 있던데. 차 걸리고 차 피하면 막아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먹어달라는 얘기네. 먹지 먹어라. 안 먹을 수가 없네. 먹겠죠? 일단 여기 걸렸으니까 요거 당겨서 일단 지켜주고. 이게 줄 차오는 게좀 있구나. 외통속으로. 요렇게 두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은 요소로 당기면 요렇게 와가지고 외통속으로 오는 게좀 무섭네.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둘게. 이거는 이제 이포가 차 걸고 여기 좀 오면 좀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차를 걸고 여기 와가지고 뭐 상위 때문에 공격하는 그런 거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걸려 있습니다. 쓸면은 차가 여기를 먹겠다는 얘기인데 빨리 이쪽을 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차 걸려. 차 걸고 여기 갑시다. 상대 공라인에 좀 배치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나도 같이 먹자. 뭐라? 먹으면 이제 차량 외통이니까. 지금 포가 차 먹습니다. 저 먹으면서 외통수 선수죠? 지금은 이걸 먹으면 차장에 외통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먹으면서 또 외통 먼저 노릴게요. 상먹고 통이죠? 포를 넘기든 뭐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가면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 먹고 차 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먹을 때 포장고에 사받으면 있고 요거 한번 봐볼까 싶은데 이게 내려가는 수도 선수긴 하거든요. 차가 병 때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있는데 내려가면 병을 움직여버리나? 그런 포가 차 때리면서 통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먼저?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포 1선 넣을 수 있죠. 차 잡는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넣어보려고 여기랑 가봅시다. 별로 안 좋은 순간 이러면 이제 장군이 졌죠. 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때리고 통이죠.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넘어간 게, 뭐, 만약에 뭐, 다른 수를 떴다고 치면은, 근데 이걸 살리면은, 그냥 바로 뭐, 먹고 장군 나오니까, 상이 나오나 이러면 또별게 없네. 보니까.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두면 되겠다. 차를 걸면서. 차 빠지면 먹고 통이니까. 오랑마대국이네요. 집 맞춰치 찾길 열고 가봅시다. 장군 클랜. 빠짐 칠해주고. 근데 원래 상대 상 차림에 보고 초일 때는 그렇게 두는 게 맞습니다. 양착기 갈게요. 양착기 열어도 되네. 양착기를 열고 차가 발 빠르게 나가서 공격하죠. 상진 출. 차가 나갑시다. 이 독병이 약하니까 이 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이 차가 나서 공격하면 이제 합병하고 막 그러니까 차가 이제 올라와서 여기를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잡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조를 열어서 상이 나가서 양덕을 노리겠어. 좌우락마죠. 지금 좌우락마 지금 공략하는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눌러놓고 다음에는 조를 열어서 상이 나가면 양방 걸리니까 이거는 차가 이제 올라와서 지킨다는 얘기죠. 열고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양덕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이 나가면 여기가 걸리니까 차가 올라오겠죠. 그때 여기를 치는 겁니다. 여기를 쳐가지고 약화시켜 놓고요. 안볼 수가 없겠죠. 죽었으니까 억울하니까 차가 나갑니다. 대차라면 먹으면 뒤에 상이 떨어지죠. 상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대차란다는 거죠. 바로 못 막죠. 3킬이니까 여기라는 데 맞아버리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좌우랑을 사람들이 안 두죠. 우어랑을 많이 차립니다. 좌우랑을 안 두고 대차한다는 겁니다. 대차하면 대차하고 상수구니까 대차라. 상이 나오면은 먹고요. 그리고 이제 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마가 뜨면은 양빵 걸리니까 이제 마가 나가서 여기 뜨면서 포, 병, 양빵을 또걸 수가 있습니다. 맞두고 마가 이제 이렇게 뜨겠다는 거죠. 아니 먹어봤네? 먹으면 되죠 뭐. 열면 돼요. 제뭐 열든가 해서 일단 수비를 먼저 하시다 이런 얘기고 저도 기만 몰려주고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수비를 아껴줘도.
이러면은 점수가 0.5점 차인데, 아, 졸병대고 붙인다, 뭐 그런 얘기고. 공을 이쪽으로 안 구라고요. 사받고 포분하라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먹으면서 여기를 노린다 이런 건데, 먹고요. 그럼 차가 먹으면서 이쪽을 노리면 졸 쓸어가지고 차를 쫓고. 1선 내놓으면 살을 요렇게 받고 양 포분하라면 되니까. 포가 차를 고 포분하라면 되겠죠. 차가 여기 못 옵니다. 포를 여기 갖다 죽여버거든요. 장고 부르면서. 이포못 넘게 하겠다고 그렇게 두지 못하고. 차 내놔. 차가 원래 성수를 하셔야 되고. 아니, 장고를 못 부르네. 상 나왔네. 언제 나왔어, 이거? 나왔네, 얘가? 장고 부르려고 했는데 상이 나왔네요. 3킬이죠. 병 달라가면은 상에서 척 걸리고 병 걸리니까 일단은 이득을 하나 챙기고 갈게요. 여기보다 이득을 하나 챙기고 합시다. 아이고 억울해. 포장 불러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중포면서 차 걸고 포장, 차 포장, 뭐 빠질 장군 이런 거 노리면 되겠네요, 그죠? 아, 차가 도망갔구나. 일단 중포 쓰겠습니다. 포장에, 차 포장에 뭐둘수 있으니까 공을 돌려서 두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네. 포장 부르고 차 포장 부르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아이고, 차 죽죠. 상이 죽던가. 뭐가 죽었죠, 지금. 사 올리면 차 포장 빠짐이지 않고. 차가 죽든 상이 죽든 뭐 죽었죠. 지금 상인을 죽여야 될것 같거든요, 상을. 다음에 또 빠지면서 또 장군 있어가지고, 이거 망했죠, 이거 장기. 살 올리면 차 포장 빠짐이지 장군에 차가 떨어지고. 상을 죽이면 상을 먹고 난데 또 뜨면서 장군 나오니까 응수를 또 해야 됩니다. 먹고 차가 뒤로 붙는다는 것 같은데 상을 일단 지키자. 상으로 포를 지켜주면서 뜨면 되니까요. 포를 지켜주고. 아, 저렇게 이러면 또 어떤 수가 있냐. 포를 이렇게 넘겨서 포로 지켜주는 수도 있거든요. 고민 좀 해보죠. 포를 넘기면 같이 포를 넘기나? 포를 이렇게 넘겨볼까요? 포로 지켜주면서. 그래, 차가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포는 이제 마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지켜도 되고. 일단 장군. 상으로 막자. 대차를 볼까요, 그냥? 포를 넘기면 차가 포를 달라고 왔을 때, 그때 뭐 마가 빠져 지키면 되는데, 에이, 넘겨오죠, 그냥. 살리자, 그냥. 아, 1선 오겠죠, 그죠? 1선 올것 같은데, 마가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당장은 뭐 포가 죽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차가 여기 올것 같습니다. 마가 이렇게 와도 되고 포를 넘겨도 되니까 유한 선택합시다. 마를 일단 지켜줄게요. 포를 이렇게 넘겨도 되고 마를 지켜도 되고 그렇죠? 마가 포를 지켜줄게. 마나 먹었더니만 시달리네. 상이 당장은 못 뜨니까요. 지금 이제 마가 이거 노리면서 빠지면 상 뜬다 이런 얘기죠. 상으로 막아주고 졸 밀겠죠 아마. 포를 넘겨서 포를 좀 지켜주고요. 빠짐이 장군. 응수를 하시오. 장군 한번 또 때려놓고. 포를 양사 쳐버릴까요, 이거? 포를 양사 쳐도 될것 같은데? 이거 줘버리고. 먹어보자. 이게 더 강력한 것 같다, 보니까. 먹어봅시다. 먹고 나면 차가 이쪽 틀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먹어봅시다. 넘겨오고, 병 달라고. 차장 기포장 했죠? 상이 여기 떠서 마 노리고 싶어가지고 그전에 저도 큰 수를 좋은 수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치는 수도 있죠. 장군의 기회 붙는 수도 있고 잡사도 되죠. 아니면 이거 넘었다가 사올려가지고 나중에 여기 와도 되거든요. 포가 포를 지켜주면서 말을 나중에 뺄수 있는 그런 것도 선택을 좀할 수도 있고요. 여기 차장에 공 올라오면 귀장군에 먹으면서 포 올리고 이러니까 지금 응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차장 올라간다. 장군 사 먹으면서 또포 올리고 이러니까. 정안 되면 뭐포한 마리 이거 손절하지 뭐. 5.5점 비교 있는데 다른 이득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상 떠서 마 노리면 마 빠져버리고 포 죽이죠.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상이 뜨면은 마 걸렸을 때 마가 빠지면 이게 장구 불렀을 때 궁이 못 올라가는 외통수도 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 이거 장구 불러서 보는 게 되죠. 장고 부르고 사 받을 때 그때 포 넘기면서 돌진하는 수. 돌진이죠, 돌진. 공이 올라오던 거 떠야 됩니다. 좀 잘못 두신 것 같습니다. 아, 말을 또 죽이고. 뭐, 이건 한가위 돌진 얘기죠.
먹고 넘어오는데. 상황이 여기 뚫려가신 것 같다. 놔주기면 되는데. 먹고, 먹으면 궁이 올라가고, 또 넘기면 또 여기 외통 또 걸리는데, 그죠? 먹자. 상이 여기 뚫려가는 거죠. 알아가고. 상이 여기 떠서 만 노린다. 아니네. 옆으로 빠져주고. 이러면 졸 쓸어서 포를 지켜줘도 되거든요. 아, 옆으로 빠지면 마가 떠가지고, 양방 간다. 야, 한방 있었네. 옆으로 가면 마가 여기 뜬다는 얘기네요. 그러네. 고민한수가 빛을 발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말을 죽인 이유가 있구나. 나 여기 갈게요. 상이 이제 여기 뜨신다. 말을 줘야 될 것 같네요. 마 주고 명포로 잡으러 갑시다. 먹고 먹으면 나도 이거 먹죠. 이렇게 보면은 상대 포가 올리니까 상으로 말을 치면 먹고 먹으면 나도 포 치면 되잖아요. 면줄, 무라. 외통이 아니죠. 먹으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외통이 아닙니다. 먹으면서 포를 넘기겠다고 도니까 포를 칠 때 그때 포를 치면 되니까요. 안 가면 넘어가죠. 포를 살리면 나도 포를 살리면 되고 포를 먹으면 같이 포를 치죠. 뭐 이러면 끝났죠? 포 넘겨주고 여기 돌진하겠소. 먹어도 되죠. 먹고 그냥 정리할게요. 먹고 먹고 먹으면 끝나죠 그냥. 대국이 계속 둘러라 이분. 잠깐만 점수가 어떻게 돼? 9점이구나 9점. 아 10점 온가? 5점. 아 이거 안되겠네. 돌진하려고 했는데 계속 두실 수도 있어가지고 안되겠다. 일단 졸래나 하자. 병내나 물어보고 병교환 후에 돌진하던가 되겠다. 먹고 다시 돌진하고 갈게요. 이제 돌진하고 끝이니까. 얘가 뭐 끝까지 오네? 일단은 내놔. 옆으로 가면 또 내놔 하면서 장구부리는 맞떨어지니까. 아 죽여버린다. 먹으면 장구부르고. 공짠데? 공짠데 오죠. 공짠데 먹으면 장구부르고 올라가면 장구불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가 안 죽죠.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